네, 안녕하세요. 파이썬을 활용한 기초통계학 실습 강의를 맡은 곽호빈입니다. 이번 강의는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통해서 기초통계학에 해당하는 내용을 직접 실습하고 연습해보는 그런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본 강의가 파이썬으로 내용을 바로 직접 실습해보는 강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초통계학에 대한 선수 지식이 필요하겠는데요. 어떤 통계학도 지식이 부족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위에 Before Lectures의 Introduction to Statistics라고 해서 메타코드에서 제가 진행을 했던 쉽게 배우는 기초통계학 입문 요거를 한번 요 링크를 들어가서 그 해당 유튜브 강의를 먼저 보시고 강의를 따라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본 강의가 파이썬으로 통해서 진행하다 보니 파이썬에 대한 기본적인 문법 지식을 가지고 계셔야 하고요. 라이브러리에 대한 지식도 어느 정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따라가는데 좀더 수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본 강의는 보시는 것처럼 주피터 노트북을 활용해서 제가 하나하나 직접 코드를 라이브 코딩을 통해서 써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런 순서를 가지고 있고 통계학에 해당하는 내용은 뭐 EDA뿐만 아니라 이런 기술 통계학 부분 같은 거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확률 분포, 확률 변수에서 랜덤 샘플 생성하고, PDF 값 계산하고, 이런 것들을 다룰 예정이고요. 또 특별하게 뭐 이런 박스뮬러 알고리즘이나 센트럴 리미트 이런 같은 것도 파이썬 실습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게 보여지는지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설 검정을 거치게 되겠고요. 가설 검정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을 했습니다. 정규성 테스트, 원 샘플 티 테스트, 투 샘플 티 테스트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보통 기초 통계학 말미에 ANOVA 즉 분산 분석이나 혹은 회귀 분석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는데요. 앞에 내용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최대한 내용을 라이트하게 담기 위해서 해당 내용들은 제가 뒤로 뺐습니다. 그래서 강의 말미에 좀더 심화된 통계학 실습을 파이썬으로 진행하는데 어떤 것들 활용할 수 있는지를 간략하게 언급을 드리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러리를 임포트를 할 텐데요. 저희가 본 강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라이브러리는 크게 한 다섯 가지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라이브러리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설치를 해야 되는 라이브러리가 되겠고요. 요의 워닝스 같은 경우는 내장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따로 설치를 요하지 않습니다. 요 코드는 판다스나 뭐 씨봉 같은 라이브러리를 활용할 때 불필요하게 워닝 메시지를 출력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즉좀더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적어준 거고요. 네,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제가 강의는 라이브 코딩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코드가 다 적혀 있는 IPython 파일을 제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물론 저처럼 이렇게 이거를 다 따라오는 것도 좋긴 하겠습니다만 네, 불필요하게 모든 코드를 다 일일이 적을 필요는 없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필요한 패키지는 이렇게 둘, 셋, 넷, 다섯, 한 다섯 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파이썬은 아나콘다를 통해서 설치하셨던 분들은 아마 여기서 따로 설치를 해야 될 거는 없을 거예요, 제 기억에. 이 시본 같은 경우가 조금 애매한데, 혹시 시본이 설치를 필요하시는 분들은 install cbon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scipy에서 stats라는 서브 패키지를 가지고 올 건데요. scipy 같은 경우는 워낙 안에 다루고 있는 서브 패키지가 워낙 많아서 혹은 서브 모듈이 너무 많아서 간혹 가다가 이 sp.stats 이런 식으로 함수를 불러올 때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습관적으로 아예 이런 stats 하위 패키지, 하위 모듈을 사용할 경우에는 아예 해당 이 코드를 작성을 하고 임포트를 한 상태에서 코드를 진행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실습에 필요한 데이터셋을 두개 불러 볼게요. 가장 메인 데이터는 이 친구입니다. 이 팁스라는 데이터고요. 실제 미국에서 팁을 제공하는 거에 대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이 해당 데이터는 cbon이라는 데이터 시각화 라이브러리에
로드 데이터셋이라는 함수로 호출하면은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문자열로 tips 적어주면 tips라는 데이터셋이 이렇게 불러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iris라는 유명한 데이터도 하나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리스도 한번 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그리고 요 카크래시라는 데이터셋도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카크래시도 한번 볼까요? 이건 교통사고 데이터인데, 네. 완전 출력이 다 되네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런 데이터를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고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변수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때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를 이렇게 세 가지를 불러왔고, EDA라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tips, 잠깐 넘어가기 전에, 이런 tips나 iris, 카크래시 데이터를 요 시본이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저희가 불러왔잖아요. 근데 요걸 불러올 때, 보면은, 온라인 레포지토리에서 불러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실습을 진행하는데 여러분들이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은 이런 라이브러리 불러온 데는 문제가 없겠고요. 자, 그러면은 EDA를 해보도록 하죠. EDA 같은 경우는 이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해서 보통 데이터를 모델링하기 전에 데이터의 분포가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데이터가 어떤 타입인지, 어떤 변수들을 가지고 있는지, 데이터의 쉐이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개괄적으로 모델링 전에 살펴보는 작업을 의미를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작업이고요. 사실 EDA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EDA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도 소요를 하곤 합니다. 네, 보도록 하죠. 메인 데이터는 팁스 데이터이기 때문에 팁스 데이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ips는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판다스 클래스로 판다스 클래스로 되어 있는데요. 데이터 프레임 클래스로 되어 있죠. 자, 이 데이터 프레임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메서드가 많은데 이 head 메서드를 붙여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상위 다섯 줄을 호출을 하게 됩니다. 반환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head가 아니라 tail로 바꿔주면은 마지막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오게 되죠. 사실 저는 습관적으로는 이 테일을 훨씬 더 많이 써요. 왜냐면 헤드는 앞에 다섯 줄을 보여주지만 테일은 뒤에 다섯 줄을 보여줌으로써 이 데이터가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 데이터의 이 로우 넘버를 통해서 데이터가 몇 줄짜리인지를 개괄적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테일 메서드 저는 조금 더 많이 쓴다는 거. 네,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데이터의 디스크립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ips 그리고 여기서는 describe라는 메서드를 호출을 해볼게요. 이걸 사용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데이터 프레임이 반환이 되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 tips 데이터는 위에를 보죠. tips 데이터는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의 칼럼을 가지고 있었어요. 즉, 7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었고, 숫자로 된 거는 TotalView, Tip, 그리고 Size, 요세 가지였죠.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Describe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숫자형 데이터에 대해서만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줍니다. 만약에 나는 이것뿐만 아니라, 뭐, 위에 나와 있는 Categorical, 즉, 범주형 자료 같은 것들도 이런, Describe 된 메소드, 정보들을 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 여기다 5를 넣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네 숫자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뭐 카운트, 민,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주고요. 범주형 자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카운트, 유니크한 값몇 개인지, 가장 많은 값몇 개인지, 빈도수 뭐 이런 것들도 이런 것들을 반환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디폴트 옵션 돌아가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 데이터셋의 어느 정도 기술 통계량 기술적인 값들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여기가 이제 몇 줄인지, 몇 개인지, 값이 몇 개인지,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이거는 이제 분위수 값이죠. 네,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리고 습관적으로
이 데이터의 타입을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데이터 타입 확인도 매우 간단합니다. 힙스에서 하위 메소드인 info를 추출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7개의 칼럼들이, 즉 7개의 변수들이 어떤 식의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total build, tick, size, 그래서 float이 2개, 정수형 변수 하나, 나머지는 전부 다 카테고리 변수였네요. 이런 것들도 미리 체크를 하고 가는 것이 좋아요. 왜냐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 친구가 데이터를 뭐 CSV나 혹은 엑셀 파일을 불러오는데 약간 그 안에서 처리가 잘못돼가지고 분명히 숫자로 되어 있는데 판다스가 가지고 올 때는 이 친구가 문자열 혹은 카테고리로 가져오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만약에 모델링 단위 만약에 뭐 정말 우연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면은 어디서 문제가 발생한지를 추적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미리 이런 EDA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의 타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 외에도 뭐 tips.shape에서 이게 tips가 몇 줄짜리인지, 그러니까 row는 244줄, 칼럼은 7개, 변수 7개, 이걸 의미를 하는 거고요. 친구도 각줄을 다니죠. shape of the dataset. 자, 그리고 데이터 쉐입을 받고 이번에는 데이터 결측치가 있는지도 볼게요. 사실 요거는 위에 보면은 이 non null counter 해가지고 결측치가 244줄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미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결측치만을 확인하는 방법을 또 알려드릴게요. 자, tips 한 다음에 isNA 메서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NA, 즉 결측치 값일 경우에는 여기가 true가 됩니다. 근데 지금 배분 여기 육안으로 보기에는 전부 다 false인 것 같죠? 자, 이때 이걸 여기다가 sum 메서드를 붙여주게 되면은, 자, 해당된 이 반환된 결과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각 변수마다 결측치의 개수가 0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 isNA에서 예를 들어서 이 tb라는 변수 안에 true, 즉 결측치가 있어서 true로 된 밸류가 하나라도 있었으면은 이 친구를 summation 했을 때 여기가 0, 1 이상이 나와야 되거든요. 전부 다 0이 나온 걸 보면은 결측치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각화를 통해서 데이터의 분포를 한번 살펴보는 것을 해보도록 하죠. 좀 많이 넘어가네요. 우선 제가 그릴 플랫의 사이즈를 지정을 해주고요. 그 PLT 같은 경우는 matplotlib의 pyplot을 제가 PLT를 alias로 불러온 것입니다. 자, plt.scatter 하게 되면은 scatter plot을 가지고 와요. scatter plot은 한국어로 산점도라고 하고요. 연속형 수치 변수 뿐만 아니라 뭐 적어도 수치형 변수라면은 이 scatter plot을 통해서 두 변수 간의 관계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이 tips라는 데이터에서 totalBuild이라는 변수만 따로 이렇게 가지고 와 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를 x축에 두고요. tips에서 저는 tb라는 변수를 y축에 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totalBuild은 어떤 한 손님이 지불한 총빌이 되겠고요. 이 사람이 낸 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x축에 레이블 하나 달아두도록 하죠. totalBuild. 그리고 y축에도 레이블 하나 달도록 하죠. 팁. 자, 이거를 plt.show를 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totalBuild이 x축으로 가고 tb라는 변수가 y축으로 가서 두 변수의 관계를 알수 있는 산점도가 그려지게 됩니다. 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만약에 제가 뭐 tb라는 것을 종속 변수로 해서 예측을 하는 모델링을 하고 싶은데, totalBuild은 지금 굉장히 둘간 선형 관계가 꽤 있어 보이잖아요. TotalB를 통해서 팁을 예측한다든지, 뭐, 둘 간의 어떤 선형 관계를 가지고 있는 모델링을 할수 있다든지,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생각해 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Seaborn이라는 라이브러리가 가지고 있는 KDE 플랫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KDE 플랫은요, 데이터의
이 분포를 kernel density estimation이라고 해서 사실 이거를 제가 여기서 다룰 내용은 아니고요. 네, kernel density estimation이라고 해서 정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히스토그램을 굉장히 스무딩해서 라인 플롯으로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요. 이번엔 어떻게 할 거냐면 디너에 방문한 손님이 있겠죠. 그 디너에 방문한 손님 그리고 이 사람의 토탈 빌 vs 점심 때 방문한 손님이 있겠죠. 그이 사람의 토탈 빌. 그래서 저녁에 지불하는 토탈 빌과 런치에 지불하는 토탈 빌의 어떤 차이를, 어떤 데이터의 분포의 차이를 한번 보고 싶은 겁니다. 자, 이럴 때 먼저 이 디너의 토탈 빌만 제가 따로 필터링을 통해서 셀렉을 해야겠죠. 셀렉한 방법 매우 간단합니다. LOC를 먼저 써주시고요. 여기다가 팁스에 아까 보면은 팁스의 타이밍, 런치랑 디너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변수였거든요. 그래서 팁스의 타이밍이 디너인 사람만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그렇죠? 디너만 가지고 왔죠? 자, 그리고 이 사람의 토탈 빌, 이 사람들의 혹은 뭐이 엔티티의 토탈 빌은 이런 식으로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뭐 DT라고 할게요. LT는 이거를 복사해서 디너만 런치로 바꿔주면 되겠죠. 아, 제가 이거를 뭐좀 습관적으로 점이라고 쓰긴 하는데 뭐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사실은 좋긴 합니다. 왜냐면 만약에 이 tips라는 데이터 프레임이 time이라는 attribute나 메서드를 가질 경우에는 에러가 날수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바꿔줬고요. 자, 그러면은 dt는 저녁에 방문한 entity를 가지고 entity의 total bill 값들을 가지고 있고요. lt는 런치에 방문한 entity들의 total bill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 되겠죠. 자, 이 친구를 제가 각각 kd 플롯을 써도록 할게요. dt를 넣어주고 레이블을 dinner 또 여기다 lt 넣어주고 레이블을 런치 그리고 이 레전드라는 함수를 써주게 되면은 이 지정한 레이블이랑 이 레이블들이 범례로 시각화에 뜨게 됩니다. 자, 보시면 이게 레전드를 사용해서 이렇게 뜬 거고요. 자, 그러면은 주황색으로 표시된 이 런치가 이런 식으로 토탈빌이 좀더 적네요. 그리고 디너 같은 경우는 보면은 조금 토탈빌이 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적어도 이 분포의 가운데가 조금 더이 런치보다 오른쪽에가 있고 그리고 상당히 토탈빌을 많이 지불한 데이터도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거를 EDA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결과는 되게 직관적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녁에 지불하는 금액이 조금 더 많겠죠. 보통 런치보다는 디너의 코스들이 좀더 비싸니까. 네, 조금 더 직관적인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흡연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흡연자가 뭐 조금 있겠죠. 자, 이 친구에서 개수를 확인하고 싶을 때는 즉 비흡연자와 흡연자의 각각의 이제 도수, 빈도수를 확인하고 싶을 때는 value count를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유니크한 밸류들의 각각의 도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플랫을 이어주실게요. 여기다가 kind라는 아규먼트에다가 bar을 넣어주고 이 친구를 시각화해 보면은 자, 이렇게 비흡연자의 경우가 아마 140명이 넘네요. 그리고 흡연자는 뭐 비흡연자의 한뭐60% 정도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꽤 의미 있는 정보인 게 만약에 저희가 이런 흡연자 변수를 활용해서 뭔가를 모델링할 때 혹시라도 이 비흡연자의 개수가 지금처럼 뭐 이렇게 한 10대 6 정도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꽤 유의미하게 좀 많이 차이가 날 경우에는 모델링할 때 조금 이 스모커, 즉 스모커에서 노 값을 가지는 비흡연자의 조금 바이어스를 가진 상태에서 모델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혹은 뭐 만약에 저희가 토탈빌이나 뭐 팁스 방문한 시간을 활용해서 이 친구가 비흡연자인지 흡연자인지 판단하는 모델링을 세울 때 이렇게 되면은 그냥 모델이 노에다가 올인을 하게 되면은 그럼에도 한 60%에서 정확도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미리 카테고리컬 변수의 경우에는 데이터의 분포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바플러스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각화해서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이 흡연 여부와 그리고 토탈빌 총 지불한 금액을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거는 이제 이 친구를 제가 박스 플랫을 그리고 싶어요. 어떻게 그리고 싶냐면 비흡연자의 박스 플랫 그리고 흡연자의 박스 플랫을 그릴 거예요. 근데 그 박스 플랫이 나타내는 값은 토탈빌인 거죠. 자, 먼저 이것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걸 가지고 오도록 하죠. 아, 여기서 그냥 하죠. 네. 이거를 저희가 피봇이라는 걸 사용을 할 거고요. 피봇에서 엑셀을 좀 해보신 분들은 피봇 테이블이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 no와 yes의 실제 밸류가 데이터 프레임의 칼럼으로 위치를 시키고 싶은 겁니다. 토탈빌. 자, 그럼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yes 도가 위로 올라가고 뭐 당연히 뭐이 어떤 스모커가 동시에 흡연자이면서 비흡연자일 순 없잖아요. 난값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친구가 뭐 이렇게 제가 변수로 저장을 할게요. 그리고 pivotal df에다가 플랫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kind의 박스라고 표시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흡연자의 경우에 흡연자의 어떤 토탈빌, 총 지불한 금액의 디스트리뷰션, 그리고 비흡연자가 지불한 이 토탈빌의 디스트리뷰션을 박스 플랫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스 플랫의 해석은 매우 간단한데요. 지금 여기 있는 초록색 라인은 중위수입니다. 미디언 값이 되겠고, 여기가 이제, 3분위수, 여기가 1분위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 범위 있죠. 여기, 수평하게 있는 이 짝대기, 조그만 짝대기. 네. 여기서 벗어난 것들을 저희가 박스 플랫에서는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를 하는데, 이 동그라미를, IQR을 통한 이상치 탐지를 하는 로직에서는 이 동그라미를 아웃라이어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EDA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바로 요 Descriptive Statistics, 즉 기술통계학 부분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통계학 부분이 되겠고요. 해당 파트에서 다룰 통계량들은 평균, 중위수, 최빈값, IQR, 표본 분산, 공분산, 그리고 상관계수가 되겠습니다. 정확히는 피어슨 상관계수가 되겠고요. 제가 뭐 간단한 수식이나 설명 같은 걸 적어 놨는데, 사실 이거를 보는 것보다는 앞서 소개드린 기초통계학 강의 링크를 들어가서 해당 내용들을 먼저 보시고 오는 게 조금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수식들을 제가 일일이 짚고 넘어가지는 않을 거고요. 여기 오타가 있네요. n-1이죠.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를 해보고 따라오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네, 사실 위에 EDA에서 제가 이 describe라는 메서드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describe. 지금 보면은 describe는 수치형 변수에 해당하는 이세 가지 변수를 따로 가지고 와서 이 친구들의 대략적인 이런 통계량 값들을 계산을 해주거든요. 중위수, 표준편차 뭐 이런 것들을 중위수가 아니죠. 평균입니다. 평균, 표준편차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주는데 사실 요거 외에도 저희가 관심 있게 볼수 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런 것들 한번 같이 따라가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민입니다. 정확히는 샘플 민이고요. 표본 평균을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표본 평균을 계산하기 앞서서 자, 팁스에는 총 7가지 변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팁 변수만 가지고 와서 평균이나 여러 가지 값들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ips.tip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죠. tips에 이런 식으로 팁 변수를 가지고 오게 되면 아래에 시리즈 타입으로 데이터가 반환이 되는데요. 자, 요 친구의 평균을 저희가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데이터 프레임이라든지 시리즈 같은 이 판다스의 클래스는 데이터 클래스는 굉장히 이런 통계량 값들을 계산하기 편한 메서드를 지원하고 있어요. 여기다가 min이라는 메서드만 붙여주게 되면 자동으로 이 친구가 이런 표본 평균 값을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거 외에도 판다스랑 numpy는 굉장히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함수들이 거의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np.min이라고 해서 numpy에 min이라는 함수에다가 이 tips, tip을 넣어주면 똑같은 값이 반환이 됩니다. 즉, 이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판다스의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시리즈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시리즈란 데이터 타입이 가지고 있는 min이라는 메서드와 numpy의 min이라는 함수가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나는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싫고 정말 위에 나와 있는 공식대로 다 더하고 나누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sum을 해주게 되면 데이터 프레임이나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 sum 메서드가 있어서 sum을 하게 되면 이 tip의 총합이 계산이 되고요. 그리고 이 친구를 뭐로 나누면 되죠? 데이터의 길이, 즉 개수로 나눠주면 되죠. 자, 이두 값과 아래 이렇게 직접 계산한 값이 같은지 한번 볼까요? 네, 같을 수밖에 없겠죠? 공식이 매우 간단하니까요. 자, 이번에는 미디안이라는 중위수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위수는 데이터의 정 가운데에 있는 값을 말하거든요. 해당 값을 기준으로 상위 50%가 위에 있을 거고 하위 50%가 아래에 위치를 할 거예요. 자, tips.median이라는 메서드로, 이게 아니죠. tips.tip. 이렇게 할게요. tips의 tip.median의 값을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중위수 값이 반환이 되게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numpy에 median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로도 똑같이 값을, 중위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뭐, tips라는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미디안을 직접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대신 이제 이 친구는 미디안이라는 것 자체가, 데이터의 순서가 결정이 되어야, 그러니까 데이터 간의 어떤, 수치상의 비교가 가능한, 순서가 있어야, 정량적인 비교가 가능한 데이터야 미디안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이를테면은 팁스의 뭐 스모커. 자, 이 친구의 미디안을 제가 구할 수가 없죠. 어디가 중간값인지를 모르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팁스라는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변수가 7개입니다만 미디안이라는 데이터 프레임의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면 딱이 미디안을 구할 수 있는 세 가지 변수에 대해서만 미디안 값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자, 여기서 계산한 팁의 미디안도 2.9로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자, 이번에는 최빈 값인 모드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드는 이 친구는 예를 들어서 스모커. 자, 흡연자 여부인데요. 지금 보면은 요 변수 같은 경우 가지고 있는 값이 no 아니면 yes예요. 그렇죠? no 아니면 yes인데 최빈 값은 가장 빈번하게, 즉 도수가 가장 높은 값을 반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tips.smoker에다가 모드를 메서드를 붙여주면 가장 많았던 비흡연자였죠? 자, no가 더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no라는 값이 호출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tips 전체, 데이터 프레임 전체에다가 모드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값이 어느 정도 뭐 나올 수는 있겠죠? 뭐 이런 수치형 변수들도 값을 주기는 했는데 사실 수치형 변수에서 이 모드 값은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연속형 변수, 뭐 정수형 변수는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연속형 변수 같은 경우는 사실 단일한 어떤 값이 중복된 값을 갖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해당 이런 모드라는 어떤 통계량은 이런 스모커라, 뭐 섹스나 이런 타임 같이 카테고리컬 변수에 조금 더 적합한 정보를 제공을 해준다라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